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했죠.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연기가 온 산을 덮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는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후반부의 여섯 계명은 이웃과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듣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깊은 어둠에 다가갔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머물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직접 새기신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